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나가기 위함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에 가까우며 당신이 현실에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그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또는 언젠가 사용할 거라 생각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물건을 아낀다 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물건이 부족하고 그래서 소중했던 시절과는 달리 지금은 물건이 너무 풍족하고 소중함 같은 것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물건의 소유함으로 행복해지셨나요? 보관하고 쌓아놓고 잊어버리는 수많은 물건들. 이제는 필요한 곳에 물건을 쓰는 발상도 필요합니다. 물건은 평소에 얼마나 자주 쓰느냐에 따라 물건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쓰겠지 라는 생각은 내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아깝다 라는 시점의 생각을 버려야 또 다른 물건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한 순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리고 비우기의 최고치는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내가 삶에서 큰 선택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자기를 조금 내려놓고 주변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거나 버린다는 것은 죄책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고 놔둔다면 자신이 죽은 후에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지금 자신의 의지로 조금씩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타인에게 별 생각 없이 건넨 말이 나에게는 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조금은 따뜻하고 이쁘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글은 여백 위에만 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와 가슴에도 새겨지며 마음 깊숙이 꽂힌 글귀는 지지 않는 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꽃으로 위안을 삼으며 때론 책 속의 한 줄의 짧은 문장도 상처를 보듬고 삶의 허기를 달래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정된 삶인데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당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타인의 존재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현실에 도움이 되는 글을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